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러분이 많이 기다렸던 7월 월간 견적을 준비해왔습니다. 월간 견적 왜 신성조님은 맨날 늦나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늘 중순쯤에 올려드렸어요. 그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다른 분들 다 월초에 올려주시잖아요. 근데 이 견적이라는 게 한 2주쯤 지나면 시장의 변경, 변화에 따라 월간 견적도 같이 변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분들 거 월초에 어느 정도 참조하시고 중순쯤에 사실 분들은 제 영상 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약간 시간은 딜레이 시켜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요번에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가 생략이 되었는데요. 원래 월간 견적 전에 먼저 보여드리잖아요. 그거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랬으니까 요번 달 말일이 되기 전에 올려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월간 견적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저와 함께 저렴한 30~40만원대부터 그리고 아주 고사양 300만원대까지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30~40만원 사무용 혹은 영화 감상용 견적입니다. 요거 가지고 간단한 게임이 돌아간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이 제품 가지고는 사실상 조금이라도 사양이 높은 게임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심지어 롤도 프로보라 하긴 약간 버거워요.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간단한 사무용 영상 감상용을 사용하는 걸 가장 강추드립니다. 30~40만원대 견적에서 내장 그래픽이 좋은 CPU는 사실 AMD밖에 없어요. 인텔은 내장 그래픽 성능이 비교적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MD를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3400G를 가자니 그 돈이면은 9100F에 1030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외를 하고, 또 2200G를 가자니 3200G와 가격이 너무 비슷하고, 인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장 그래픽이 별로다 보니까 3200G 온리 전원밖에 못 쓴다 보시면 되겠네요. 요거 놓고요, 기본 쿨러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다만 소음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잘만 CNPX4S 정도 넣어주시면 좋고요. 드디어 보드 EX-A36M 게이밍이 돌아왔습니다. 가격적으로 이제 8만원 초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8만원 후반 9만원까지 갔다가 만원 가까이 내렸으니까 현금가로 보면 또 한 7만원 얼마 정도 해요. 그래서 드디어 살만한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쓰시거나 가성비를 좀 더 빡빡하게 잡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MSI A320M-A4로 쓰면 되겠네요. 양자 택일 하시고요, 읽어보면서 결정하시면 돼요. 램은 삼성전자 4기가 곱하기 2기를 넣겠습니다. 왜 2기를 넣느냐, 일단 램오버를 위해서 삼성전자 램을 선택하기도 했고요. 뭐 타 회사 메모리 써도 되긴 되는데 가격적으로 4기가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자 메모리 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듀얼 채널을 지원해야 내장 그래픽 성능이 15% 정도 오르고 그리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이 3% 정도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램은 2개를 꽂아주세요. 그래픽 카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U 안에 들어있는 베가 8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거고요, 요거는 GTX 750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못하거나 레모버하면은 비슷하거나. SSD 같은 경우는 웬디 블루 혹은 마이크론 MX500 양자 택일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구매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놈 잡으시면 될 거예요. 이 두 제품은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일부러 둘 다 사타 방식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500W를 선택을 했는데요, 요거 이게 나온 지 7년쯤 된 아주 안정성이 검증이 된 파워입니다. 물론 요새 저거보다 뭐 효율이 좋다, 저거보다 가성비가 좋다 이러면서 나오는 파워들이 정말 많은데 QC 단계가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가 좀 많이 길어요. 서파에서 만든 게 대부분 다 QC가 10단계가 넘어요. 그래서 초기 불량률이 좀 낮고요, 사용 도중에 고장나는 확률도 좀 낮으니까 요거 쓰시거나 아니면은 파워 자체 설계를 하고 명가로 불리는 FSP 하이퍼K 양자 택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일부러 쿨러 마스터나 아니면 뭐 잘만 꺼나 에코 거 넘어가지 마시고요. 걔네들 대부분 다 OEM인데다가 사실상 품질로 따졌을 때 큰 차이가 없고 QC를 좀 더 잘해주는 확실히 초기 불량이 낮은 제품을 쓰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강력 추천 제품은 아닙니다. 사실 사무용은 어떤 케이스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다만 저 H300 미니 화이트가 아담하기도 하고 전면에 CD롬을 장착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깔끔해요 흰색으로. 그래서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꽤나 괜찮은 제품입니다. 다만 원펜 제품인데다가
하단에 에어홀 조금 뚫려있는 것 빼고는 마땅히 쿨링에 도움되는 홀이 적어요. 말 그대로 쿨링이 좀 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사양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용으로 쓰시면 안 돼요. 견적을 이렇게 짰는데 요 견적이 어느 정도 사양인지 궁금하실까봐 밑에 총평가를 적어뒀습니다. 저사양 게임 롤 카트 정도는 돌아간다. 하지만 롤도 옵션을 어느 정도 타입해야 될 정도로 약간만 사양 높은 게임은 제대로 안 들어가요. 사무용 엑셀 한글 웹서핑 정도에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엑셀도 너무 과한 거 넣으면은 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윈7 사용 유저라면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시면 안 된다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름 코드코어라 인터넷 웹서핑하기에는 넉넉하기도 하고 동상 보기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30-40만원대는 이 견적이 베스트라고 생각한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합계 금액은 347,000원 정도 하고요. 어디까지나 부품 가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구매할 때는 공인비 포함돼서 한 38만원 정도 줘야 되겠죠. 자, 30-40만원 견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는 게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60만원대 인텔 견적을 보도록 할게요. 애매하게 50만원대는 견적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60으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3200G에 내장 그래픽 말고 외장 그래픽 달아 쓰는 건 좋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자, 60만원대 인텔은 FHD 중저사양 게임에서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너무 고사양 게임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CPU는 9100F를 썼는데 10만원 미만의 인원보다 좋은 CPU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십니다. 새 제품 샀을 때요. 확실히 깡클럭도 어느 정도 높은 편이고 리얼 쿼드코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밍 용도로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캐주얼한 게이밍은 인텔 기본 쿨러도 아주 충분하지만 소음에 민감하시면 CNPX 4X 써주시면 좋고요. 혹은 뭐 RC310 같은 거 쓰셔도 괜찮아요. 걔는 한 2만원 정도 합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성비 부는 9100F인 만큼 바퀴 풀어 가는 게 조금 오버스럽긴 해요. 그래서 추천은 H310M Pro VD 플러스부터 먼저 추천 드릴게요. 다만 약간 고급 램 그리고 램 소켓 4개 약간의 확장성 그리고 차후에 뭐 9400이나 이런 걸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B369M 박격포를 가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게이밍 용도부터는 이제 8기가 2개 정도 넣고 16기가를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사양이 높은 게임은 8기가 이상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지포스 1650 슈퍼 EX 1650 슈퍼 중에서는 제가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저렴하게 쓰고 싶으면 이노3D 1650 슈퍼 OC 쓰시면 됩니다. 이번은 약간 고주파가 있는 경우가 많긴 해요. RX570은 쓰면 안 되나요? 570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산이 빡빡하신 분들 나는 50대로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만 RX570 정도는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한 16만 정도 합니다. 하지만 580, 590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1650 슈퍼를 쓰세요. 만원, 2만원 더 비싸더라도 전성비도 좋고 성능도 훨씬 좋고요. 거기다 소음이나 발열 같은 것도 낮은 편이니까요. SSD는 마찬가지로 250기가짜리를 선택을 했는데요. 둘 다 사타 방식입니다. 얘나 그 30-40만원대나 아니면 60만원대 왜 자꾸 사타를 넣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뭐 MSI A320M-A Pro가 M.2가 없어요. 그리고 H310M Pro VD 플러스도 M.2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M.2를 넣기는 힘들고요. 물론 뭐 박격포 가거나 아니면 EX-A320 게이밍 가면 M.2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성비랑 거리가 조금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웬디 사타 방식의 250기가 꼭 블루로 가세요. 그린은 별로예요. 디램리스 컨트롤러 별로 안 좋은 거 써요. 마이크론 MX500 BX 노노노노 MX500 정도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SD만큼은 약간 보수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원 아끼겠다고 BX 간다든지 웬디 그린 가잖아요. 그 만원 아꼈다가 요놈들이 불량이 나면 윈도우 재설치하는데 보통 공인비 얼마 받습니까? 3만원 받죠. 내가 직접 설치하더라도 1시간, 2시간 정도 매야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SSD만큼은 확실히 불량률이 좀 낮은 애들을 선택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두 놈의 제품을 추천했습니다. 파워는 뭐 이 60만원대 인텔 견적도 CPU랑 그래픽카드 합쳐봤자 200W 남짓밖에 안 쓸까요? 그렇기 때문에 500W를 아주 충분하거든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500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FSP 하이퍼K 500을 쓰시면 될 겁니다. 요거 파워 선택의 이유는 30-40만원대 견적에 설명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 견적이면은 너무 비싼 5만원, 10만원 이런 데는 케이스 쓰기 좀 그렇잖아요. 3만원대 케이스가 가장 적합한데요. 3만원대 케이스, 해치도 있고 저 식스팬도 있고 뭐 M60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제품을 만져봤을 때 확실히 M60이 조금 나은 편이에요. 약간이라도 그 두꺼운 평균 간판 두께와 확실히 조금 더 나은 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닉스 M60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견적을 짰을 경우에는 총평가는 이렇습니다. 3200G보다 CPU 성능은 9100F가 내장 그래픽이 없는 대신 한 10% 더 높습니다. 확실히 코어당 클럭도 높고 IPC도 높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게임 프레임 유지가 가능합니다. FHD 60용 모니터를 가지고 계시다면 저렴한 게이밍 컴퓨터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배그 같은 거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마영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많이 하시는 피파, 롤, 오버워치 이런 거 정도는 원활하게 돌아가는 편이니까요. 디아블로도요. 요 정도로 가성비 잡고 저렴하게 게임을 즐기셔도 됩니다. 높은 사양의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 총 합계 금액은 594,000원 정도로 60만원에 채 하지 않지만 실제 구매액은 공인비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한 60만원 중반쯤 되겠네요. 자, 그러면 60만원대 인텔 설명이 끝났고요. 그 다음은 80에서 무려 120까지 AMD를 통째로 한번 볼게요. AMD 80만원부터 120만원 견적. 우선 CPU는 드디어 정상 가격으로 들어온 3300X가 게이밍 가성비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유가 되시면 3600으로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둘이 가격차가 뭐 그리 멀진 않거든요. 4만원, 5만원 사이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근데 사실상 뭐 1660 슈퍼나 2060이나 2060 슈퍼까지는 순서에 게임밖에 돌리지 않는다면 3300X로 다 커버가 돼요. 하지만 이제 2060 슈퍼 이상급 되는 경우에는 3600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CPU에서 대부분 게임에 한 80%, 90% 가까이 로드가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다 디스코드를 키거나 아니면 유튜브 창 하나 더 키워놓거나 아니면 간단한 모바일 게임 하나 더 띄워놓는다 그러면 CPU가 여유가 없어요. 진짜 게임밖에 순수하게 게임밖에 즐기지 않는다 하신 분이 3300X가 정말 좋은 거고요. 그거 아닌 이상 2060 슈퍼가 넘어가면 3600 쪽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CPU는 그렇게 양자 태기를 하시면 됩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는 3300X는 성능 하락이 거의 없고 소음은 조금 있지만 기쿨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케이스 쿨링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에어컨 안 켜고 한여름에 게임을 즐기신다면 부스터 클럭이 0.025나 0.05 정도는 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사제 쿨러 달아주면 아무래도 조금은 낫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3600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제 쿨러를 쓰셔야 됩니다. 기본 쿨러로는 한여름에 앉더라도 분명히 스로틀링 걸리는 게 가끔 보입니다. 어떨 때? 여러분이 올코어를 다 쓸 수 있는 다중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간단한 영상 편집 후 내보내기를 하시거나 혹은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을 하거나 그럴 때는 확실하게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3600 사시는 분은 요 ID 쿨링 SE224XT 요놈을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결착 방식이 매우 괜찮아요. 4점 나사 방식이라서 어지간한 충격으로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얘기하는 무법이나 CPU 접촉 불량이 거의 안 생겨요. 혹은 좀 장착하기 편하게 직접 쓰실 거면 CNPX, 9X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쟤는 걸쇠 방식 플러스 위에 나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조립할 수 있어요. 나사 다 풀어서 걸쇠 걸면 그냥 바로 걸리거든요. 거기서 나사 조이면 끝. 그래서 양자 택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뭐 PBO 아니면 3600 수동 오버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이제 돈을 조금 주시더라도 CT240 쓰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3600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쿨러로 쓰기 어려울 정도로 발열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온도 센서에서 발열이 높게 찍히는 편이기 때문에 80도만 넘어가도 PBO 쿨러가 까지거든요. 그 까지는 거 확실하게 막으려면 저거만한 게 없습니다. 저렴하지만 확실히 일체형 순행이기 때문에 온도를 잘 잡아서 한여름에 에어컨 안 켜고 좀 하다게 굴리더라도 75도, 76도 정도로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강력 추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쿨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메인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메인보드는 터프 B40 M 프로 게이밍이 가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베스트 제품입니다. 거의 13만원인 가격이라서 사실 다른 B40 괜찮은 제품들하고 비교하면 3만원 정도가 차이 나요. 조금 고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더 나은 사운드, 그리고 튼실한 전원부, 그리고 스티커만 사면 AS도 괜찮기 때문에 돈을 한 2만원 3만원 더 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박격포 같은 경우는 일시 품절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추천할 만한 제품은 사실상 B450M 박격포였지만 그게 일시 품절이기 때문에 B450M 어로스 엘리트로 추천드릴게요. 박격포 들어오면 박격포로 사셔도 되고요. 여튼 보통 저거 두 개에서 끝이 납니다. 다만 이 3300X 혹은 3600을 쓰다가 4세대도 나는 업그레이드 할래요. 근데 4세대 좀 좋은 CPU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B550 보드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B550M 박격포. 저게 V코어 기준으로 드라이버 보스가 8개인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꽤나 튼실해서 3900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와이파이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게임 엣지 가지 마시고 차라리 B550M 박격포 와이파이를 가세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게임 엣지가 지금 16만7천에서 17만원 사이 정도 됩니다. 2만원만 더 주면 뭐다? 박격포를 쓸 수가 있어요. 이 박격포는 분명히 레인 확장성도 뛰어나고 좀 더 좋은 전원부 품질에 거기에다가 부가 옵션도 다 괜찮아요. 뭐 랜 사운드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수준이요. 근데 가격이 뭐 3만원만 더 주면 살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와이파이 쓰신다고 하시는 분은 이제 카본은 슬슬 놔주시고 B550M 박격포 와이파이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물론 3만원 아끼기 위해서 카본 가는 것도 영 아니다는 건 아니에요. 가셔도 되긴 되지만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8기가 두 개를 넣습니다. 보통 AMD 같은 경우 수동 오버, 본인이 램 오버를 잡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3200은 그냥 100에 99.9는 들어가요. 그리고 3600이 10개 중에 9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램 오버가 이걸로도 충분히 3600까지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튜닝 메모리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메모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도 저번 달 대비해서 8기가 두 개에 한 4천원 싸졌네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상황이에요. 공통상황이라 말씀드렸어요. 2060 슈퍼만 3600 가시고 나머지는 3300X로 커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격이 나뉘는 거예요. 80만원대 보시는 분은 1660 슈퍼 게이밍 OC 가시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거 펠릿 제품이 EMTEC하고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EMTEC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스톰엑스 듀얼 가격이 한 1-2만원 저렴해요. 지금 1669 슈퍼 가성비를 꼽으라면 저놈이 베스트가 될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나와있습니다. 28만원 정도예요. 카드가로 괜찮죠. 세포 금액이 이 정도니까 이거를 가성비로 사시거나 아니면 난 그래도 좀 품질 좋은 거 쓰고 싶어 그러면은 조텍 AMP 쓰셔도 괜찮고, 혹은 제일 좋은 거 쓰고 싶어 그러면 GTX 1669 슈퍼 게이밍 OC 써도 괜찮습니다. 얘가 1669 슈퍼 중에 제일 좋거든요. 하여튼 요거 둘 중 양자택이라면 80만원대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SSD는 마찬가지로 250기가 SATA 방식이고요. 뭐 아무거나 사셔야 돼요. 웬디 블루를 쓰든 마이크로 MS500을 쓰든 서로 비슷한 품질이니까 살려고 하는 시점에 좀 더 저렴한 거 사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웬디 그린 BX500은 살만한 제품이 아니에요. 파워 같은 경우도 전력 소비량이 1669 슈퍼 플러스 뭐 3300 해봤자 뭐 250, 270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500W도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500W나 FSP 하이퍼K 500W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파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30만원 견적대에서 설명을 드렸으니 궁금하신 분은 한번 되돌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폴럭스 케이스를 넣었는데요. 폴럭스 케이스가 은근 슬쩍 가격이 살짝 올랐더라고요. 조금 더 저렴하게 맞추고 싶으신 분은 요 마이크로닉스 M60 쓰셔도 괜찮고요. 나는 좀 더 고품질의 케이스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DLM21 쓰거나 아니면 S700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튼 꼭 이것만 폴럭스만 써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거 총 예산이 80 정도면은 폴럭스 혹은 M60 정도 쓰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그러면 이제 총 경적이 100만원인 건 어떻게 했잖아요. 100만원일 때는 자 여기까지는 공통사항이고요. 3300X에 뭐 기쿨을 쓰든 아니면은 ID쿨링 224 쓰든 거기에다가 터프 프로 쓰시고 삼성 램 8기가 2개까지는 공통사항. 그래픽카드는 2060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 2060으로 올리면은 확실히 1660 슈퍼보다는 한 20% 가까이 높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 방어가 당연히 잘 돼요. 잘 되고 배그할 때 1440부터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요 2060 정도까지 가주면 좋습니다. 그럼 평균 프레임이 국민 옵션 기준으로 1440가 나와요. 가성비는 이너3D 2060 백플레이트가 가성비가 좋은데요. 뭐 AS나 아니면 평균적인 품질을 생각하신다면 EMTEC GeForce 2060 스톰엑스 듀얼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조텍에서 나왔는 펠릭스인가? 플럭스인가? 하여튼 뭐 그것도 제대로하고 비교했을 때 품질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 가격이 이너3D 제품하고 비슷하다면은 그것도 한번 고려해볼만 하고요. SSD는 여기서부터는 제가 PM981A NVMe를 넣었어요. 이 NVMe SSD는 확실히 SATA 방식보다는 성능이 뛰어나거든요. 가격을 똑같은 용량으로 비교했을 때 만원밖에 비싸지 않아요. SATA 방식하고. 그럼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병행 수입이기 때문에 AS기간이 1년 혹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병행 수입 업체에서. 근데 그걸 단점이라고 잡기에는 저게 970 EVO 플러스의 OEM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 여러분이 한 13만원, 14만원 주고 사야 되는 그 SSD라고요. 근데 4-5만원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 어때요? 구미가 땡기시죠? 그래서 요걸 베스트 제품을 추천드리고 만원이라도 난 아끼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웬디블루 500 혹은 마이크론 MX500 SATA 방식 제품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나는 그래도 AS 좀 불안해서 NVMe 쓰고 싶지만 AS5년짜리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 970 EVO를 쓰시면 될 거고요. EVO 플러스는 가성비 0 아니라서 빼겠습니다. 솔직히 100만원 견적 EVO 플러스는 좀 오버예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다드 500급 안 쓰고 조금 올리셨네요 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조금 올렸습니다. 2060이나 2060 슈퍼는 확실히 전력 소비량이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파워는 보통 로드율이 40% 50% 구간일 때가 제일 효율이 좋아요. 그거 고려했을 때 파워 용량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파워 수명도 길어지고 파워에서 소음도 덜 나고 발열도 줄어듭니다. 시소닉 SSR550GB3 시소닉의 브론즈급 제품이고 충분히 안정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저거 쓰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아까 저거 내가 왜 추천한다 그랬죠? 서파 건데 분명히 QC를 괜찮게 해주고 초기 불량도 낮고 지금 7년 동안 검증이 된 제품이니까 저거 600W로 늘려 쓰셔도 괜찮다. 혹은 나름 파워 연명과 FSP 하이퍼K 쓰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수선대로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케이스는 요 셋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S700 쓰거나 아니면 폴럭스 쓰거나 M60 쓰거나 뭐 레베카 미니까지도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 중에서 골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좀 좋은 케이스 내가 무리해서도 쓰고 싶다 싶으면 850M 정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 견적은 한 10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공인비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110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것 같고요. 이 정도쯤 되면은 저렴한 보드에서도 일단 레모가 먹히기 때문에 레모버 먹혔을 때 최소 프레임 유지도 잘 되고요. 게이밍에서 어느 정도 오버를 해뒀다면은 9400F랑 비빌만 해요. 아니면은 살짝 이기는 경우도 있고요. FHD 게이밍에서는 옵션 타입 없이 대부분 게임을 60프레임 이상 뿜어주고요. 몇몇 진짜 고사양 게임 빼고요. 그리고 옵션 타입을 조금만 하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144 모니터도 사용이 가능은 합니다.
이 정도쯤 되면 이제 보통 얘기하는 가정용 게이밍 PC, 웬만한 게임을 다 즐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된다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뭐? 그 다음에 이제 2060 슈퍼 JSV2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까지는 다 공통사항이고 CPU만 360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여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쿨러를 달아주려겠죠. 쿨러 달아주시고 보드는 터프 프로 그대로 쓰시면 되고 램도 8기가 두 개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거의 공통사항이에요. 거기서 펠릿 2060 슈퍼 JSV2를 넣었습니다. 지금 저게 원래 저번 달까지만 해도 55만원, 54만원 정도 하던 건데 무려 3만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안 팔리니까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갤럭시 RTX 2060 슈퍼 EX 블랙보다 비슷한 품질에 2만원 더 싸다고요. 여기 일단 베스트가 될 거고, 저게 품절이 나면 그때서야 갤럭시 지포스 블랙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X. 그리고 SSD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70 EVO 플러스 OEM,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에이스 빼고는 단점이 거의 없는 PM98A 쓰시면 될 겁니다. 물론 예산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으면 웬디 블루 500이나 마이크론 MX500 쓰시면 될 거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거 왜 골랐다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요 100만원, 105만원 견적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꼭 850M을 쓰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2060 슈퍼 그 펠렛 JSV2쯤 되면은 두께가 좀 두껍기 때문에 요런 미니 타워 케이스는 피해주면 좋아요. DLM21 요런 건 피하시고, 권장 케이스는 폴럭스 아니면은 S700 미니 케이스 굳이 쓰겠다면은 하단에 파워에 가림막에 구멍이 뚫려있는 레베카 정도로 쓰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 총 부품 합계는 3600에 램 16기가, 터프 프로 보드에 사제 쿨러 224 XT 베이직 다시고 2060 슈퍼랑 조합했을 경우 약 121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고사양 게임 FHD 프로 혹은 QHD 60짜리 모니터에 옵션 타입에서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사양이고요. QHD 144는 옵션 타입을 많이 해도 어지간해서는 고사양 게임에서는 안 나온다 보시면 될 거예요. FHD 쓰기에는 아주 진짜 남아도는 성능이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집에서 간단하게 PC방 비슷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을 때 적합한 사양이라 보면 됩니다. 공비 마찬가지로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구매가는 한 120만원 중반 정도 될 거고요. 포토샵 간단한 영상 편집 같은 것도 3600으로 가시면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80에서 120까지 AMD 고사양 중상업 게이밍 간단한 작업 포토샵용 견적을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는 AMD 지금 불안한 소음이 자꾸 들어오는데 찝찝해요. 안정적인 인텔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다만 인텔 쪽은 AMD에 비해서 확실히 가성비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시작 시점하고 끝난 시점이 달라요. 9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한번 보시죠. 90만원부터 150만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9000 시리즈는 괜찮은 제품이 9100F 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9400, 9600 다 쳐냈어요. 다 쳐내고 1400부터 시작을 합니다. 1400, 그리고 1400하고 지금 15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많이 차이 나면 2만원 차이 나는 1500도 꽤 괜찮은 선택이 될 거예요. 0.2클럭 높거든요. 5% 성능이 더 좋아요. 혹은 1600K 이렇게 셋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1600K는 가성비를 좀 많이 포기했고 오버클럭 안 할 거면 안 고르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인 유저들은 1400이나 1500 중에 양자택일 하시면 될 겁니다. 약간 예산이 남는다 1500, 예산 나는 가성비 빡빡하게 잡고 싶다 그럼 1400 가시면 되겠네요. 1400의 경우 인텔 기본 쿨러로도 성능 하락이 없고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지만 쓰셔도 됩니다. 1500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1600K는 아니에요. ID 쿨링 SE 224 XT 베이직 동조 쓰면은 사실 저 오버클럭 한다는 1600K 빼고는 온도도 잘 잡고 소음도 조용합니다. 1400과 1500 소음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 저거 제품 쓰시면 될 거고요. 조금 더 저소음을 원하시는 분은 트리니티 화이트 가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CT240360은 1600K용 쿨러로 집어넣은 겁니다. 가성비 일체형 수냉 쿨러고요.
1600K를 국민 오버 4.7, 4.8까지 올리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저렴한 쿨러 중에 하나입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실상 현재 시점에서는 B460M 박격포가 가장 베스트라고 봅니다. 전력 제한 해제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과부하 상태에서 1700까지 버텨주는 걸출한 B460 보드로 비용은 제법 비싸지만 2.5기가 랜 그리고 튼튼한 전원부 큰 방열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보다 그냥 조금이라도 싼 거 쓰고 싶다. 그리고 나는 AS가 MSI는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은 터프게이밍 B450M 플러스 ST컴으로 사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1600K만 요 보드를 쓰시면 돼요. MSI Z490A 프로 램오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 메모리 쓰더라도 3600 정도는 쉽게 넣을 수 있는 보드예요. 1600K CPU 오버도 잘 버텨줄 거고요. 메모리는 이견적에서 이제 튜닝 메모리 가는 건 좀 사치거든요. 그래서 삼성 메모리 8기가 두 개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달 대비 4,000원 정도 가격이 하락이 있기도 했고 현재 시점에서 뭐 저거보다 좀 저렴한 메모리를 찾아서 집어넣어봤자 얼마 차이가 안 나고 램오버만 오히려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일부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름 잘 못 들어본 램 같은 거 꽂았을 때 인식이 불량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 메모리 쓰세요. 자, 90만원 견적으로 가신다 하시는 분은 1660 슈퍼 게이밍 프로 50 보시면 됩니다. 펠릿 제품이고요. 실제로는 스톰엑스 듀오라고 똑같은 제품이에요. EMTEC에. 근데 EMTEC 제품보다 만 얼마, 2만 원 가까이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가성비로는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나는 좀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조텍 MP 가시면 되고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1660 슈퍼 게이밍 OC 가시면 됩니다. 기가바이트 거요. 품질이 확실히 1660 슈퍼 중에서 가장 좋아요. SSD는 웬디 블루 혹은 마이크론 MX500을 넣어놨습니다. 물론 PN98A 256기가 쓰셔도 됩니다. 왜? 보드를 박격포로 쓸 거니까. 사타 방식에 아무래도 5,000원 혹은 만원이나 싸니까 이쪽으로 제가 우선 추천드리고 두 제품 중에 어떤 걸 더 추천해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그 구매 당시 시점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거 사시는 게 베스트라고 봅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소닉 SSR550GB3를 넣어놨습니다. 충분히 안정성이 검증된 파워고요. 브론즈 등급이라서 나름 효율도 약간 더 높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가격은 스탠다드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사양에 저 정도 파워를 넣으면 로드율이 50%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소음도 심하지 않을 거고 평균 수명도 길게 사용할 수 있겠죠. 혹은 마이크로닉스 600W 쓰셔도 괜찮아요. 클래식 2. 요 가끔 마이크로닉스 2 650 브론즈를 사시는 분인데 그건 아니에요. 예, 클래식 2 650 브론즈는 이제 OEM 공장이 달라요. 제가 얘기하는 서파는 출시 단계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초기 불량을 잘 잡는데요. OEM 공장이 바뀐 650 같은 경우에는 종종 초기 불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스탠다드급 쓰세요. 아니면 뭐 파워면과 FSP 하이퍼 케이스 쓰셔도 괜찮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조건 이거 DLM21 쓰라고 찍어놓은 게 아니고요. 뭐 S700 가도 괜찮고요. 레브카 미니 가도 괜찮고 L560 가도 괜찮고요. 돈 좀 아끼겠다면은 폴럭스 가셔도 괜찮고 조금 더 아끼겠다면 M60 가셔도 괜찮습니다. 3300X를 오버하지 않는 이상 1400F가 좀 더 매끄러운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게임에서요. 사실 이게 3300이 아니라 3600을 넣어야 돼요. 3600을 오버하지 않는 이상. 잠깐만, 그럼 내 앞에서 잘못 적었나? 아니지. 맞아. 3300X는 9400이랑 비교한 게 맞고 3600을 램오버를 3400 이상 땡기지 않는 이상 1400 노멀이 좀 더 매끄러운 게임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대충 3600, 3200 램오버랑 그 10400F 램오버 안 한 거랑 비등비등 하거든요. 물론 AMD는 어지간해서는 3400이나 3600 램오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오버를 할 줄 아시는 분한테는 1400이 좀 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어쨌든 충분히 준수한 쿨링 손대지 않고도 3600하고 맞먹는 게이밍 성능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요 견적도 괜찮아요. 배그, 모논, 디비전, 로아 등등 최신 게임을 약간의 오션 타임만 하면 FHD에서는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00K는 오버하지 않으면 뭐 10% 정도 남짓밖에 차이가 안 나요. 1400이랑 비교했을 때. 하지만
포토샵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용으로 사신다는 분, 그런 분들은 오버를 안 해도 분명히 작업물 나오는 차이가 조금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1600을 오버하지 않는 Z보드가 아닌 거랑 조합을 쓰셔도 괜찮은데, 게이밍이신 분은 비추천합니다. 1600K는 오버하는 보드에 물려 쓰는 게 좋습니다. 순수 게이밍으로 쓰신다면 총액 같은 경우에는 90만원 정도 해요. 기쿠 사용했을 때 기준이고, 1400과 1660 슈퍼 그리고 램 16GB 넣었을 때 기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유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95만원 정도가 실제 구매가가 되겠죠. 그 다음은 110만원 중반대 사양 한번 볼게요. 1400 쓰는 건 똑같아요. 1400 쓰시고 기쿠 써도 돼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박격포 쓰시고 뭐 삼성램 8기가 2개까지 완벽하게 똑같고, 그래픽카드만 2060 스톰엑스 듀얼로 바꿨어요.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저거 쓰는 것보다 조텍 신제품 뭐 플럭스인가 그거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혹은 이너3D 2060 게이밍 OC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저게 더 싸요. 다만 이너3D 제품은 약간 고주파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각오하시고요. 소음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 고른 게 좋습니다. AS 좋고 무난한 제품을 찾고 있으시다면 그냥 EMTEC 지퍼스 2060 스톰엑스 듀얼 가면 좋겠네요. 여기서부터는 SSD를 PN98A로 집어넣습니다. PN98A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970 EVO 플러스 무려 14만원 정도 하는 저 M.2 SSD의 OEM 버전이에요. 하단에 구리 방열판 없다는 것 빼고는 거의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읽고 쓰기가 똑같이 나오고, 컨트롤러하고 낸드를 같은 거 쓰기 때문에 수명이라든지 성능이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저래 싼대요? 병행 수입, 그리고 정신유통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병행 수입 업체에서 1년에 AS 혹은 3년에 AS밖에 해주지 않습니다. 원래 구치가 EVO 플러스 하면 5년이거든요. 그거 차이 정도만 있겠네요. 그러니까 삼성 서비스 센터 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나는 만원이라도 좀 가성비 잡고 싶은데요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타 방식의 웬디 블루 혹은 마이크론 MX500을 넣어놓기는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나는 AS가 찝찝한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970 EVO도 넣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베스트는 1번이라는 거. 파워는 2060까지는 뭐 그대로 쓰셔도 돼요. 시소닉 그550 브론즈 쓰든지 마니크시2 600을 쓰든지 아니면 하이퍼킬을 쓰든지. 제가 이 파워들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90만원 견적하면서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되돌려서 보면 좋을 겁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060까지도 아직 뭐 레베카 미니를 쓰거나 DLM21 써도 돼요. 거기까지는 L560도 괜찮고 뭐 S830도 괜찮고요. 아니면 좀 저렴하게 쓰겠다면 폴럭스나 M60도 괜찮습니다. 물론 가장 추천하는 건 저는 보통 S700이긴 한데요, 이 견적까지는 어느 케이스든 크게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원펜에 꽉 막힌 거 아닌 이상. 자, 이 견적의 총평가는 대부분의 게임이 상업, 최상업, FHD 환경에서 100 정도 프레임이 나와줘요. 옵션 타입을 좀 하면은 144 모니터도 쓸 수 있어요. QHD에서는 60프레임 정도가 옵션 타입을 많이 하면은 뽑아주긴 하는데요, QHD의 원활한 게이밍 PC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1400F가 나오게 되면은 가성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거라 제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1400F의 지금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요 말은 현재 시점에서는 무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00에 그 잘만 쿨러를 달고 2060을 사용한다 쳐도 사실상 112만원 정도의 부품가격밖에 나오지 않으며, 공유비를 포함했을 때 한 117만원 뭐 그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겠죠. 120만원에 채하지 않는 꽤나 괜찮은 PC방하고 비교해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게이밍 P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와 인텔 이거 뭐 갑자기 150만원까지 뛰긴 하는데 150만원 견적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150만원 견적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1400에 2060 슈퍼 쓰셔도 됩니다. 그 경우에는 대충 130만원 견적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50만원 견적은 1600K를 쓰는 견적이에요. 특히 배그 아니면 주식 깡클럭이 높은 경우 아주 유리한 시스템입니다. 한번 볼까요? 1600K 플러스 쿨러는 서클 CT240, 거기에다가 보드는 오버를 해야 되니까 인텔은 Z보드밖에 오버가 되지 않습니다. Z490A 프로를 씁니다. 방열판 충분히 큼직하고 1600K 오버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램오버도 잘 되는 편이에요. 꽤 괜찮은 보드예요. 여기 삼성램 8기가 2개를 집어넣고요,
3600 정도 오버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펠레 JSV2 2060 슈퍼를 넣습니다. 요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품질이 똑같은 갤럭시 EX나 아니면 ENTEC의 블랙몬스터랑 비교했을 때 2-3만원 싸요. 분명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요놈을 베스트로 잡아주고요. 혹시나 품절이 된다면 갤럭시 2060 슈퍼 EX 블랙을 대체품으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SSD 아까 전에 110만원대 견적 설명할 때랑 마찬가지로 PM98A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970 에어플러스의 OEM이니까 저렴하게 저 정도 성능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워 용량을 조금 높이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2060 슈퍼 JS가 은근슬쩍 전기를 좁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2060 슈퍼 제품군이 전기를 꽤 많이 쓰는 편입니다. CPU하고 합쳐서 쓰면은 내가 CPU 오버까지 한다 쳤을 때 300 초중반까지 나올 수 있어요. 피크치는 아주 전압을 많이 때려 박으면 300 후반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한 600W 정도 돼야 로드율이 좋은 50% 구간에 걸치게 되면서 파워의 수명과 소음 안정성 같은 게 조금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클래시2 600을 쓰거나 혹시 전기세를 조금이나 세이브하고 싶고 내가 예산에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은 시소니 코어 GM650 쓰시면 될 겁니다. 물론 저게 원가 절감 제품이라 싫어하시는 분도 있죠. 분명히 골드는 골드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다 순행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감안하고 고르셔야 돼요. 케이스 추천드릴게요. 레베카 미니 혹은 L560 SE 혹은 S830 혹은 미파리 이 중에서 가세요. 그래야 상단에 순행을 장착하고도 뭐 메인보드 방열판 튀어나와도 간섭이 없고 혹시나 트윈 메모리 쓰신다는 분들도 간섭이 없습니다. 저 중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 중에 L560은 좀 애매하니까 빼시고 확실히 간섭 없는 놈은 레베카 미니 S830 미파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견적의 총평가는 가성비는 분명히 3600을 쓴 것보다 한 20만원 가까이 나빠집니다. 3600하고 비교했을 때 분명 가성비가 떨어져요. 하지만 특정 게임에서는 3600보다 훨씬 높은 방어율을 보여줍니다. 어떤 거? 롤, 배그 이런 게임요. 좀 굿게임 있잖아요. 아니면 스타2 같은 거 깡클럭이 중요하고 램오버클럭이 중요한 게임들 그런 데서는 분명히 3600을 훨씬 능가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10% 이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뭐 괜찮아요. 20만원 투자 값어치가 있나 하실 때 배그에서만큼은 나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멀티코어를 잘 쓰는 게임에서는 사실상 3600하고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3600하고 2060 슈퍼 조합을 가는 게 좋겠죠. 총액은 1600K 플러스 2060 슈퍼 그리고 Z보드 아까 말씀드린 Z490A-Pro를 사용했을 때 순행쿨러 CT240과 조합하면 143만원, 2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옵니다. 오버 비용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다면 5만원 보통 받거든요. 거기에다가 공인비를 다 추가하면 150만원 견적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위에 150 견적이라고 적어둔 거고요. 1400을 가든 1600을 가든 포토샵 간단한 영상 편집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6코어 12스레드니까요. FHD 게이밍에서는 뭐 뒤로 가면 갈수록 좋은 건 맞지만 어느 쪽을 사시든 충분히 옵션 타입 조금 하시면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600K는 배그 및 온라인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인텔 90에서 150만원 견적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은 좀 더 높은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AMD 150에서 170만원 견적입니다. 물론 AMD에서 사실 200만원 견적 혹은 240만원 견적도 만들 수가 있긴 있는데요. 왜 AMD는 높은 견적을 빼버렸나요? 3700X에 2080 슈퍼나 2080 Ti 써도 병목이 없지 않나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AMD가 사실 1700K를 오버클럭한 거랑 비교하면은 게임 프레임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평균 한 9% 정도까지 차이 납니다. 9% 10% 차이 꽤 크죠? 오버를 안 하면은 한 3% 4% 차이로 좀 좁혀지는데 사실상 그래픽카드만 막 100만원 150만원짜리 쓰는데 CPU에서 15만원 20만원 아끼겠다고 3700X 넣고 프레임이 그만큼 까지는 거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서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확실히 고성능 그래픽카드 사고 게이밍 위주로 가신다면 요 200에서 240만 인텔 가시면 되고요. 나는 가성비 좀 작고 2070 슈퍼 정도에서 멈출 거야. 그리고 멀티스레드를 많이 활용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어. 렌더링 인코딩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있어. 게임이랑 같이. 그러면은 요 150만 170만원 견적 가시면 됩니다. 확실히 가성비는 AMD가 좋긴 해요. 그리고 순수 게임 성능은 인텔이 좋긴 하고요. 자, 이 견적 한번 보시죠. 우선 150 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50 견적은 라이젠 3600을 사용했습니다. 3300X로도 2070 슈퍼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없지 않느냐 하신 분이 있습니다. 1700 대비 5%, 6% 정도의 게이밍 성능이 까지긴 하는데요. 일단 돌아가긴 하죠. 돌아가긴 하는데 3300X랑 3600이랑 5만원 차이가 차 안 나요.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은 그 뭐 4% 5% 까지는 것보다 3% 4% 까지는 게 낫잖아요. 돈 조금 더 주고. 그리고 저 3300X를 2070 슈퍼 돌리면 3300X가 거의 90% 100% 계속 돌아요. 여유가 없어서 딴짓을 못해요. 게임하면서 로딩 시간에 보통 뭐 인텔 차 안 열어놓고 유튜브 틀어놓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 보고 계시겠지. 그러니 2070 슈퍼만큼은 3600 정도로 조합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3700X랑 3900X는 어떨 때 쓰나요? 일단 3800X 혹은 그 XT는 뭐 기억 속에서 지워버립시다. 그런 거는 사는 거 아니야. 3700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컴 게임 방송할 때 녹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CPU가 좀 더 여유로운 게 좋습니다. 3900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인코딩 영상 편집을 해야 된다 할 때 그때 내게 이제 물론 3700으로도 영상 편집이 어느 정도 할만합니다. 근데 영상 편집이 매우 용량이 큰 거다. 그래서 내보내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 때는 3900이 확실히 좀 빠르긴 하거든요. 물론 편집 자체에 빠릿빠릿하면 인텔이 조금 더 좋긴 한데 자기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캐치하셔서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나 게임밖에 안 해. 3600. 나 게임하면서 방송도 좀 하거나 아니면 게임하면서 뭐 그 모바일 게임도 틀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하면서 작업도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 3700X. 나는 빡세게 렌더링 인코딩을 돌려 하시는 분은 3900X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까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3600은 224 XT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L240V2는 누구한테 쓰라고 만들어놓은 거냐면 3700X나 3900X한테 쓰면 좋다고 적어놓은 겁니다. 3900X를 수동 오버까지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NMX, UQMAX 3, 360 써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각 CPU급에 따라 내가 권장을 적어놨거든요. 맞춰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드는 터프 B40 M 프로면은 사실 셋 다 커버가 돼요. 근데 3900X만큼은 어지간해서는 B50 쪽으로 가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 뭐 박격포나 게임이 있지요. 이유가 있는데 3900X가 적절하게 공랭 쿨러를 쓰면서 B40 M 프로에 바람이 가준다면은 분명히 적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PBO 클랙이 약간이나마 적게 터지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다가 3900X 정도 쓰시는 분들 렌더링 인코딩 용도로 쓴다 그러면은 대용량 파일이 많거든요. 이걸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성이 좀 떨어져요. B40M은 저거 M.2 쓰고 이러면은 SATA 포트 죽는 경우도 있고 그거 외에도 여러가지 정액체를 달면은 레인에 그러니까 대역폭에 한계가 걸려가지고 이상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서 3900X 쓰신 분들은 어지간해서는 B50 쪽으로 넘어가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박격포로도 충분하지만 좀 더 와이파이도 원하고 아니면은 약간의 수동 오버도 하시겠다 싶은 분들은 게임 엣지 쪽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물론 3600이나 3700 쓰시는 분들도 이 B50 가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차후에 4세대 업글 고려할 때 조금 더 여유가 생겨요. 기능적인 제약도 없을 거고요. 램은 8기가 2개 적어놓긴 했는데 저거는 순수 게임밖에 안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3739는 다중 작업을 한다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저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16기가 2개 써주면 좋겠죠. 렌더링, 인코딩, 뭐 영상 편집할 때 분명히 8기가 2개와 16기가 2개는 차이점이 느껴집니다. 게임할 땐 큰 차이 없어요. 그래픽카드는 2070 3종을 넣어놨어요. 2070 슈퍼예요. EMTEC 블랙몬스터가 현재 시점에서는 베스트 제품이라고 봐요. 가성비도 나쁘지 않고 모든 면이 평균치에 속했습니다. 능력치가. 거기에다가 AS는 최고인 EMTEC 제품이기도 하고요. 요게 베스트고 요게 품절이 난다면 조텍 게이밍 2070 슈퍼 AMP 쓰셔도 괜찮습니다. 요 지금 슈퍼 AMP가
이전에는 제가 발열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서 안 썼는데 뭐 바이오스가 개선됐는지 약간 발열을 잡긴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교해보시면은 저 제품이 블랙몬스터랑 비교했을 때 한 2도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2도 높게 나오는 건 분명하고 소음도 1-2dB 더 높긴 한데 가격적으로 꽤 싸죠. 23,000원 23,000원 싸니까 돈 조금이라도 아껴서 가성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이거 2070 슈퍼 블랙몬스터가 품절됐을 때 한번 고려해볼 만하겠죠. 그리고 갤럭시 제품을 넣어놓겠는데 이거 뭐 블랙 어디 가고 화이트도 어디 갔어요? 지금 핑크만 띡 넣어놓으셨네. 핑크가 특이해서 넣은 건가요? 하실 수가 있는데 블랙 화이트 지금 가격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블랙은 69만원 화이트는 71만원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핑크 빼고는 지금 갤럭시 X는 살 게 마땅치 않아요. 어쨌든 새 제품 중에서 하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절하게. 아, 그 전에 추천하던 기가 게이밍 OC는 품절입니다. SSD는 PM98A M.2 가시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970 에버 플러스의 OEM 제품. 웬디? 요거 왜 넣어놨냐면은 예산 빡빡할 때 쓰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요거 쓰거나 아니면은 요거보다 혹시 MX500 마이크론 게 좀 더 싸다면 그거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970 에버는 왜 넣어놨어요? 이거 병행 수입이라서 AS 1년 아니면 3년이라고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시면은 AS 5년을 만끽할 수 있겠죠. 근데 베스트는 역시나 PM98A예요. 9만원 어마어마한 강점이죠. 불량도 잘 안나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제가 700W를 찍어놓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이 3600쓸지 3800쓸지 3900쓸지 모르니까 일단 조금 더 여유있게 찍기도 했고요. 2070 슈퍼 전력 소비량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3900과 2070 슈퍼 쓴다 그러면은 400W는 가뿐하게 넘어가요. 피크치 전력 소비량이. 그러니까 당연히 700W 정도는 맞춰줘야 로드율이 70% 80%가 안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발열이나 그 소음 같은 게 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저 700W 쓰시거나 아니면 전기사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시선이 코어 GM650 혹은 안텍 EAG 750 골드 정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셋 중에 쓰시면 돼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순행 쿨러로 쓰실 분들은 일단 제가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DLS480 강력 추천 아니면 S830 강력 추천. 순행 쿨러 쓰실 분들, 순행 안 쓰고 공랭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L560 아니면은 850M 이 앞에 있던 아니면 S700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견 쪽에서 3만짜리 케이스 이런 건 넣지 마세요. 소음이 너무 심해져요. 일단 케이스는 내 견적에게 5% 정도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짜리가 적합할까요? 7만원, 8만원짜리가 적합한 거죠. 가장 강력 추천드리는 거는 요새 DLS480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저게 8만짜리 치고는 강판도 두껍고 0.77T예요. 근데다가 마감도 괜찮고 상단 순행 호환성이 너무 좋아요. 공랭 쿨러 속에도 충분히 폭이 좋고요. 다만 단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좀 뜨겁한 그래픽카드 쓰면은 저기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그래픽카드 지지대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거 꽤 큰 단점인데 그것만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네요. 여튼 가성비 좀 잡고 싶으면 S830 가고 좀 좋은 케이스 쓰고 싶으면 DLS480 정도로 대동단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 그러면은 게이밍 성능 어떤지 한번 평가 내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3600에 2070 슈퍼 썼을 때 최신 사양 고사양 게임의 FHD 상업으로 100에서 140프레임이 뽑아져 나와요. 거기다 QHD 중업, 중상업으로도 75, 100, 120까지 나오긴 하고요. 물론 QHD 44 프로브는 좀 무리니까, 그런 거는 2080 Ti도 무리니까 그런 건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사양 게임 아닌 이상 진짜 웬만한 게임 다 즐겁게 즐기거나 아니면 QHD 모니터 살려고 하신다 하는 분들이 요거 가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거는 뭔가요? 그 옆에 좀 더 비싼 이견적은 3700X 2070 슈퍼는 요거는 게임의 성능은 3700 플러스 2070 슈퍼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게임을 하면서 렌더링 인코딩 가능하다, 작업용도로도 좀 더 적합하다, 원컴 방송용 좀 저렴하게 짤 때 1700 대신 저렴하게 쓸만하다 정도로 평가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 3900X 넣어도 똑같아요. 렌더 인코딩에 좀 더 강점을 보이고 게임도 충분히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죠. 견적 같은 경우에는 3600에 공랭 쿨러 달고 2070 슈퍼를 쓰면은
140만원 견적 정도 되고 공인비 포함하면 140만원 중반쯤 되고요. 3700X에 2070 슈퍼 안텍 골드에 순행쿨러 달았을 경우에는 한 165만원 견적쯤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인비를 포함하면 170만원 견적 정도 되겠죠. AMD는 2070 슈퍼 쓰고도 생각보다 가격이 잘 잡히죠. 8코어 16스레드 제품에 CPU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AMD의 장점이에요. 그러면 순수 게이밍은 그래도 인텔이라고 하는데 인텔 견적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긴 있어요. 200에서 240만원 인텔 견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점부터 달라요. 200만원이에요 150에서 갑자기 200은 뻥튀기 됐죠. 중간은 좀 애매합니다. 인텔 코어 i7 14세대 1700K 혹은 1700 노말 양자 태길이 일단 우선시 됩니다. 1900도 살만한데요. 특히 지금 1900F가 약간 좀 싼 편이에요. 이렇게 셋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될 거예요. 셋 다 아무래도 순수 게이밍에 좀 강점이 있고요. 보통 그냥 게임만 생각한다면 1700K 오버클럭 하는 게 셋 중에서 제일 나아요. 그럼 1900 어떨 때 가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당연히 멀티 작업을 생각한 거죠. 특히 영상 편집이 편집 툴 특징상 그 싱글 코어를 많이 갈고요. 보통 편집에 자르 거 붙이고 아니면은 그 효과 넣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싱글 코어만 많이 갈구고 내보내기 할 때는 올코어를 또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 코어 하나당 성능도 높으면 좋고 그리고 올코어를 다 쓰는 멀티스레드 활용도 성능이 좋으면 좋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1900을 쓰라는 거죠. 그 경우 아니면은 순수 게이밍은 1700K 아니면 1700 둘 중에 하나 보면 됩니다. 참고 포토샵도 이쪽이 조금 더 좋아요. 왜? 코어당 성능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AMD가 클럭을 좀 더 높이기 전까지는 어도비 계열에서는 계속 똑같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이게 1700하고 1700K의 차이점을 모르신 분들 잘 많은데 얘네들 클럭 차이가 사실 올코어 부스트 기준으로는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0.1 클럭 차이에 7만원 차이에요. 7만원 세이브 할만하죠. 할만합니다. 지금 65,000 차이 나는데 많이 차이 날 때 7만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버클럭은 나는 할 생각이 없고 혹은 램 오버밖에 안 하신다 하시는 분은 1700 가는 게 더 좋아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1700K는 3열 순행 쓰거나 아니면 크라켄 X63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1700 노멀은 게이밍 스톰 어세신 3 공랭 대장급 쓰시거나 아니면 뭐 CT360 같은 좀 저렴한 일체형 순행을 써도 괜찮습니다. 1900 노멀도 마찬가지예요. 쟤네들 둘은 확실히 1700K보다 TDP가 좀 낮은 편이에요. 어차피 오버클럭도 안 할 거고. 근데 오버한다 그러면은 돈 아끼 생각하면 안 돼요. 1700K 공랭으로 오버되나요?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공랭 오버 안 됩니다. 공랭으로 오버식 생각 아예 하지 마시고 오버 생각하신 분은 요 둘 중에 하나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멀하게 쓰실 분들은 요거 쓰시면 되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엣지를 베스트 제품으로 위에 올려놨는데 이유가 있어요. 어로스 엘리트가 현재 품절입니다. 어로스 엘리트랑 게임의 엣지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게임의 엣지가 와이파이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 AS가 좀 걸리는데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Z490 플러스 뭐 스티컴이나 코일과 가시면 되겠죠. AS가 아무래도 CS 내비션도 좋으니까. 근데 이거 램오버가 위에 제품보다 1,200 정도 덜 들어갑니다. 특성상 대신 전원본도는 조금 더 착해요. 나는 진짜 각 잡고 오버하고 싶은데 하신 분, 그런 분은 1700K랑 조합했을 때 유니파이, 이거는 솔직히 1900K도 써도 됩니다. 유니파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드 가격은 제법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성비 조금 포기한 거다. 이제 순수 게이밍에 확실히 집중을 하겠다 얘기를 대충 하긴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 메모리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AMD도 한 150만 원대인데 튜닝 메모리 넣으면 안 돼요 하실 수가 있는데 AMD는 어차피 최대 램 오버클럭이 3733 혹은 3800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메모리 3600만 찍으면은 그 뒤에 더 찍거나 마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인텔은 제가 쓴 아펙스는 4600까지 제가 오버해서 쓰고 있어요. CL17에. 근데 여러분이 뭐 간단하게 한다 쳐도 4000 정도는 좀 쉽게 찍는 편이에요. 어떤 거 썼을 때? 튜닝 메모리 CL14에 3200 썼을 때. 밑에 있는 거, 이런 거. 이건 3600에 CL14인데, 3200에 CL14도 오버가 잘 된다, 4000까지나. 아니면은,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4000 클럭짜리 메모리 꽂으면 됩니다. 이거, 가격이, 4000 클럭인데 싸죠? 12만원 밖에 안 해요.
이게 팅그룹 다크지 알파 메모리인데요. 요 놈이 정말 저렴한 가격에 4000 클럭이 찍혀요. 게임이 있지 QVL에 있습니다. 호환성 목록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 들어가면 또 서린에서 교체를 해줘요. 그런데 8기가 두 개만 그렇습니다. 16기가 두 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아펙스 빼고는 QVL 목록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호환이 안 되니까. 아니 나는 맨날 8기가 두 개만 추천했는데 어디 16기가 두 개 갖다 놓고 신선조가 추천했는데 안 된다, 서진에서도 교환 안 해준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일단 이거를 강력 추천해줘요. 여러분이 램오버 안 하고 SMP만 넣고 써도 진짜 강력한 게임 성능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수동업을 좀 하시겠다는 분은 요거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생각외로 4200, 4400까지 잘 들어가는 편이라서요. 그래픽카드는 2070 슈퍼 블랙몬스터. 아까 똑같습니다. 여기 AMD 측에서 제가 설명했던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요걸 추천드립니다. 불만 써도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싼 가격에 쓸 거면은 그냥 AMP 쓰셔도 되고 조텍, 아니면은 요 조금 나는 고급진 거 그리고 저소음 제품 쓰고 싶다면은 팀프로즈 7 써도 됩니다. 난 핑크핑크하게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핑크 쓰셔도 괜찮고요. EX핑크. 하여튼 2070 슈퍼는 요 중에서 가시면 될까요? 내가는 240만원 견적인데 240만원 견적인 분은 요걸 보세요. 2080 슈퍼 보세요. 2080 Ti는 왜 빠졌어요? 저번에는 이거 300만원 견적 적혀있고 2080 Ti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반문하신 분이 있을까봐 미리 설명드리는데요. 2080 Ti는 현재 시점에 쓸만한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판매물이 100 이상 되는 정상적인 판매가 되는 제품 6개밖에 없어요. 근데 6개 다 내가 비추천하던 제품들만 모아져 있거든요. 심지어 가격도 올랐어요. 여러분 9월달에 3080이 나옵니다. 2080 Ti 사시는 분보다 예, 블랙말랑커입니다. 그러니까 딱 요까지만 보세요. 사실 2080 슈퍼도 약간 블랙말랑커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택이하시면 됩니다. 200만원 견적 2070 슈퍼, 240만원 견적 2080 슈퍼 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SSD는 마찬가지로 PM98A가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970 에버 플러스의 OEM 제품으로 똑같은 성능을 보여줘요. 하단에 구리 방열판 없다는 것 빼고는 거의 완벽하게 동일하고, 아쉬운 점은 이제 AS기간이 병행수입 회사에 따라서 1년 3년밖에 안 돼요. 1년 혹은 3년이에요. 970 에버 플러스는 보통 5년이니까요. 그 점이 아쉽기는 할 텐데 삼성 SSD는 초기 불량도 적고 사용 도중에 불량나는 경우도 드뭅니다. 없는 건 아니고 드물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사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찝찝하신 분들은 그냥 970 에버 엔다트 쓰시면 돼요. 내가 웬디 사타 방식을 집어넣긴 했는데 이거는 예산이 빡빡할 때만 고르시라는 거지 강력 추천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 뭐 가성비 이러면서 SN550 이런 거 들고 오는데 가성비는 개뿔. 그 PM98A랑 비교해봐요. 가격차 얼마나 납니까? 당연히 PM98A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SSD는 요 양자택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파워를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1700K 오버를 하든 혹은 1900을 하든 좀 하드하게 갈구면 저 CPU 혼자서 파워 테스트기로 찍을 때 300 가까이 먹어요. 그거 내가 뭐 그래픽카드도 한 250 먹는다 쳤을 때 500 가뿐히 넘어가는 거죠. 시스템 팬하고 이런 거 다 생각하면 피크층 500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500 넘는데 750W 정도는 돼야 그 로드율이 뭐 70% 오버하지 않아서 충분히 안전적으로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소음도 심하지 않고 좀 기대 수명도 길어지고요. 그래서 이 정도 급 가는 게 좋고요. 진짜 예산이 빡빡하신 분들 스탠다드급 싼 맛에 마이크론 S 클래시 2 700 쓰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럼 차라리 저거 800 가는 게 안 좋아요. 그거 800 갈 돈이면 2만원 더 보태고 그냥 안텍 EH 750 가는 게 맞습니다. 나는 그래도 파워는 좀 더 안정적인 거 쓰고 싶어요 하는 분은 GX750 10년 AS의 시소닉 포커스 골드 쓰시거나 아니면 GM850 쓰시면 또 좀 더 여유로운 출력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사실상 다 일체형 순행 쓰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케이스는 첫 번째 DLS480 추천. 얘 뭐 2열 3열 호환성 좋고요. 그리고 8만원치고는 마감도 뛰어나고 퀄리티도 괜찮습니다. 단점은 그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좀 두꺼운 그래픽카드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다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괜찮은 제품이에요. 혹은 나는 조금 더 확장성 좋은 거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진짜 확실히 간섭이 없는 괜찮은 제품 쓰고 싶은 분들은 1200M
타이탄 클래스 혹은 1140M 타이탄 클래스가 안됩니다. 아 나는 가성비 좀 잡고 싶은데 하시면 S830까지 딱 여기까지만 추천드릴게요. 여기까지 쓰시면은 280 혹은 360 무난하게 호환 잘 되고 여러분이 튜닝 메모리 써도 간섭이 없습니다. 그럼 게임의 성능은 어떤가요? 2070 슈퍼 썼는 쪽은 사실 이거 3600에 2070 슈퍼 쓴 거랑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 144프레임 유지가 좀 더 원활합니다. 왜? 이거 지금 램클럭 4000인 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램클럭 4000인 거 기준으로 봤을 때 3600을 램오버 3200이나 3600 했는 거랑 비교하면 한 8% 성능이 더 높게 나와요. 똑같은 그래픽카드 썼는데 7%에서 8% 더 최소 프레임 방어도 확실히 조금 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144 모니터 FHD로 즐길 때 특히 배그 같은 거 그럴 때 이 견적이 정말 좋습니다. 물론 배그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에서 사실상 AMD의 3600이나 3700X 썼는 것보다 4%에서 6% 가까이 게이밍 차이를 벌려줘요. 거기다가 이제 배그 같은 거는 10% 넘게 차이니까 결국 평균이 한 7%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옆에 거는 어때요? 이 옆에 놈은 사실상 똑같은 1700K에 2080 슈퍼 썼는 건데 2070 슈퍼랑 2080 슈퍼는 사실 얼마 차이? 게이밍 성능 14% 13% 차이 나요. 딱 그만큼 프레임 더 나와요. 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QHD 모니터 쓴다 그랬을 때는 약간 체감이 될 정도 프레임이 좀 더 잘 나온다. 하지만 30만원 투자할 값어치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양자 택일 하시면 되고 액수 조금 여유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프레임을 보고 싶다 하신 분은 딱 2080 슈퍼까지만 보시면 좋겠네요. 자 게이밍 인텔 컴퓨터 한번 설명드렸고요. 고사양 이제는 최상위 인텔 게이밍 컴퓨터와 작업용 쓰는 최상위 AMD 컴퓨터만 남았네요. 요 두 개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우선 작업용 AMD 280, 200견적부터 보겠습니다. QHD 중어 뭐 렌더링 적혔었는데 이거 지금 이 정도로 바꿀게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는 제가 2080 Ti 넣고 견적을 냈었는데 2080 Ti를 뺐어요. 빼고 왜 2080 슈퍼로 바꿨어요. 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2080 Ti는 지금 팔고 있는 게 6개 정도 제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물 충분히 있고 팔리는 거. 문제는 걔네들도 가격이 소폭 오른 데다가 제가 전부 다 비추천한 제품밖에 없습니다. 거기 있으면 3080이 나오기 때문에 수입사에서 수입을 꺼려해요. 야 이거 재고 가지고 있다가 망하면 어떡해. 우리 그만 가져오자. 그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산다? 호객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80 슈퍼와 최상위 AMD 작업용 CPU 조합한 견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젠 3900 3900은 아까 견적에도 살짝 적어놓긴 했었는데 3900은 순수하게 게이밍 용도로 사기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3700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1%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2080 슈퍼 기준으로 3900, 3950은 둘 다 뭐다? 결국은 렌더 인코딩을 하시는 다중작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견적이 되는 거죠. 이 둘 다 발열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쿨러는 X73이나 아니면은 저 리큐 X360 정도 써주면 좋을 거예요. 그렇게 써주시고요. 제가 메인보드를 지금 X57가 어로스 프로로 나왔거든요. 이 어로스 프로 말고 더 높은 거 사신 분들이 간혹 있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마스터보드를 선택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이 라이젠 3900, 3950은 추가 오버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고가의 보드를 갈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마진폭이 적기 때문에 고가의 보드는 결국 확장성 빼고는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정도로 타협하는 게 베스트고요. 약간 예산을 세이브하고 싶으신 분들은 B50 게이밍 엣지 와이파이로도 충분히 잘 버텨줘요. 3950X까지 PBO를 켜둬요. 그러니까 양자 택일 하시면 될 거예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렌더링 인코딩용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8기가 두 개 넣을 수는 없겠죠. 16기가 삼성 램 두 개를 넣으시거나 이거 넣어가지고 작업할 때는 보통 3200까지만 오버하세요. 3400, 3600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 작업하다 오래 한번 나오면 골치 아픕니다. 혹은 나는 그래도 램오버 3600을 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이 네오램 쓴대요. 네오램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어러스 프로 그리고 게이밍 엣지 와이파이에는 QVL 목록이 있습니다. 둘 다 XMP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 두 보드
요렘 넣고 쓰시면은 3600에 넣어서 쓸 수 있어요. 생각보다 좀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사실 2070 슈퍼 써도 되고요, 2080 슈퍼 써도 됩니다. 돈 좀 여유가 있으면 2080 슈퍼 쓰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 앞에 적혀있던 2070 슈퍼 요걸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저는 순수하게 작업밖에 안 하는데요, 랜더 인코링밖에 안 해요. 제 거는 이제 그 GPU 가속 기능도 안 써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메모장에 보이는 1660 슈퍼 게이밍 OC 쓰시면 돼요. 아니면 기가바이트 GTX 1660 슈퍼 게이밍 OC 쓰시든지 게이밍 프로 OC, 게이밍 OC 저쪽으로 하시면은 순수 작업 유저 견적이 되면서 200만원으로 좁힐 수가 있어요. 요 2080 슈퍼나 아니면은 2070 슈퍼로 가시면은 280 견적 혹은 250 견적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게 쓰셔야 돼요. 970 에버 쓰시고요. 이쯤 되면은 이미 뭐 300만원에 가까운 견적인데 그 SSD에 2만원 아껴서 AS 줄이지 마시고 그냥 970 에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포커스 GM850을 넣어놨습니다. 일단 적어 놓는 이유가 요 분들 또 이제 작업하면서 나중에 게임할 때 더 좋은 그래픽카드 쓰고 싶다고 3000 시리즈 쳐다볼 수도 있는데 3000 시리즈가 소문상으로는 2000 시리즈보다 전력 소비가 크다고 합니다. 약간 넉넉하게 GM850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선이 GX750도 넣어놓긴 했는데 요거 그냥 GM750으로 대체해도 되고요. 뭐 GX750 써도 됩니다. 차이점은 하프 모듈러, 풀 모듈러 차이 그리고 하이브리드 제로팬 기능과 7년의 AS, 10년의 AS 차이가 있는데 GX 시리즈가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장점이 있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P600S를 넣어놨는데 제가 이거에 미련을 못 버려서 그래요. 이게 정말 좋은 케이스거든요. 정말 좋은 케이스인데 현재 품절이고요. 7월 셋째 주쯤에 소량 풀린다고 합니다. 그때 풀리면 열심히 사보세요. 저도 두 개 미리 예약해놨습니다. 이거 못 사시면은 그냥 고민 하지 마시고 DLS480 쓰든지 1200M 쓰시면 충분히 대체용으로 쓸 수 있어요. 약간 퀄리티 떨어지긴 하지만 얘네들도 나쁘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자, 오로지 게이밍이면은 1700쪽 견적으로 가다 라고 합니다. 제가 총평가해서 여기는 작업 멀티 용도로 사용하고 거기다 게임까지 즐기기 위한 견적이다. 게이밍 성능은 인텔 뭐 9000대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렌더링 인코딩 성능은 압도적인 코어 숫자 12코어 24스레드 혹은 16코어 32스레드로 막 밀어붙여요. 막 밀어붙이기 때문에 렌더 인코딩 머신용으로는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견적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900에 32기가 램 2080 슈퍼 트리어 썼을 때는 283만원 고미 포함하면 뭐 대충 한 290만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1690 슈퍼를 넣어서 3900X와 32기가 램을 쓴다 썼을 때는 202만원 정도의 견적이 됩니다. 물론 저것도 고미 포함하면 한 210만원 정도 되겠죠. 여기서 3950으로 늘렸을 경우에는 각각 견적이 얼마? 40만 10플러스 하면 됩니다. 그러면 320 견적 혹은 240 견적이 되겠죠. 자, 작업용 AMD 견적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존버형입니다. 지금 당장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존버형 최상위 인텔 견적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3080이나 3080Ti를 노리고 존버 타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나오자마자 쓰려면은 그때 10세대 인텔 CPU 쓸 거 아님. 그거 미리 사놓고 그래픽카드 나오면 갈아타겠다는 얘기죠. 1900K 정품과 1900F 정품 양자 택일 하시면 되는데 1900K 정품 가격이 미쳤어요. 저거 원래 정상 가격 한 70만원 중반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104만원 105만원 팔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저는 호갱 잡히는 것보다 그냥 노멀 제품 쓰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이미 최상위 인텔 얘기 나온 순간 돈 30-40만원 그냥 난 내고 1900K 가길래 이러신 분이 분명히 있겠지만요. 어쨌든 가성비는 1900F가 좋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는 X73 혹은 X63 정도 가시면 되는데 얘네들로 사실상 수동 오버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1900K가 커스 안 하면은 링스 렌터 쪼인 걸 못 버텨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프라임 정도는 이제 X73만 써도 에어컨 빡빡이 틀면 어느 정도 버텨요. 그러니까 프라임 AVX 1키고 안정화 작업 보셔도 괜찮습니다. 보드는 MSI 유니파이를 1번으로 적어놓긴 했는데 실제로 마음속으로 여러분한테 응원하고 싶은 거는 아펙스 보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둘 다 나는 실사용해요. 둘 다 샀어요. 저는 둘 다 사서 아펙스 지금 램 오버 4600에서 쓰고 유니파이는 4400에서 쓰거든요.
확실히 램오버가 아펙스가 잘 돼요. CPU 오버는 둘이 비슷한 게 되니까 가격 뭐 15만 아끼고 유니파이 가셔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난 램오버 빡세게 하겠다 하고 15만 더 주고 아펙스 가도 괜찮겠죠. 메모리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돈 안 아낍니다. 왜? 나 지금 램오버 하려고 CPU도 비싼 거 쓰고 쿨러도 비싼 거 쓰고 보드도 비싼 거 썼는데 램을 어설프게 사선 램 받겠습니까? 당연히 G-Skill 고가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참고로 트라이던트 로얄 시리즈가 뭐 기판 차이로 조금 더 오버가 잘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뽑기 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트라이던트 그냥 RGB 제품도 다 기판 똑같이 해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요 놈으로 사시면 될 거예요. 32기가 쓰는 경우에는 사실 나중을 생각해서 쓰는 거지 게이밍에서 당장 오버하기에는 8기가 2기가 더 좋다고 언급을 해드리고요. 혹시나 뭐 시티즈 스카이라인 같은 램 용량 많이 먹는 애들 쓸 때는 그럴 때는 뭐 16기가 2개에서 32기가 하셔도 괜찮겠죠. 둘 다 어찌됐든 CL14 제품으로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픽카드는 아니 뭐 이거 최상급이라 그랬고 왜 2070 슈퍼 넣어서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3개월 뒤에 바로 3080이나 3080Ti로 갈아탈 거예요. 그럼 비싼 거 살 필요 있나요? 없죠. 그렇다고 1660 쓰자니 자존심 욕날 못하고 2070 슈퍼 정도로 만족합시다. 이걸로 대충 3개월 때우고 저건 뭐 중고로 반값에 팍 팔아버리고 바로 3080 나오면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두 개 제품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사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예산 안 아낍니다. 최상위 인텔용 존버용인데 뭔 돈을 아낍니까? 그냥 975 에버 플러스 지르십시오. 화끈하게. 그래도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저거 34만 원 하다가 지금 29만 원 합니다. 그래픽카드가 3080Ti가 전력 소비량이 꽤 많이 높여져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GX1000을 넣었어요. 물론 이거 좀 오버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뭐 어때? 어차피 최상위 제품인데. 존버용 최상위 인텔이잖아요. 예산에 제한이 없는 수준인 분들만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를 넣었고요. 혹시나 에이 저거 이건 좀 오버지 싶은 사람들은 밑에 거 가시면 될 거예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H500M 제가 정말 좋아하는 케이스거든요. 요거 쓰셔도 괜찮고 P600 써도 괜찮고 아니면 요번에 디파인 7 XL 나왔던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소음으로 짜기에 저소음으로 짜도 쿨링이 나름 괜찮은 제품이고요. 혹은 뭐 1200M 써도 괜찮고요. 나는 뭐 화이트 컨셉에 DS480 쓸래 하시는 분도 뭐 좀 커버가 됩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 여튼 케이스는 지금 이 눈에 보는 것 중에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하이엔드급으로 넘어가지 않은 이상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조합입니다. 다소 발열이 있으나 작업 게이밍 하나 어느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시커 20스레드이기 때문에 3900X랑 비교해도 뭐 멀티 성능이 크게 많이 밀리진 않아요. 뭐 10몇% 정도 밀리긴 하는데 그래도 인텔 C코어 20스레드 이까지 따라오는 게 어디예요? 3900X랑 3900X는 12코어인데 물론 존버형 견제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좀 낮아가지고 아실 수는 있겠지만 3080 나오면은 그때 갈아타자고요. 총 견적은 아펙스보다 하고 1900K 쓰고 2070 존버형 제품 썼을 때 360만 정도 합니다. 쿨러는 크라켄 X73 쓰고요. 좀 비싸죠? 여기에 나중에 중고 처리하고 뭐 3080Ti 산다 그랬을 때는 한 500이 넘어가겠네요. 견적이 사실 저도 지금 400만짜리 견적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 추천하면서도 아씨 나도 400밖에 안 쓰는데 500짜리 여러분한테 추천해도 되나 반쯤 장난으로 추천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보통은 그냥 요 정도 가시면 돼요. 요 240만원 인텔 가도 아주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7월 견적 무려 1시간 20분도 여러분한테 주저리 떠들어 드렸습니다. 자막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달지 못하고 각 견적별로 타임라인만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싶은 견적 있으면 옮겨서 보시면 될 거고요. 오늘 영상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한 시간 넘게 노력한 저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견적으로 여러분 만나 뵙기 바라며 신성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지금 3시쯤 돼가지고 눈이 가물가물해요. 내가 조금 행성수선하고 있더라도 이 양해 부탁드려요. 진짜 가요. 바이바이.